은행권에서도 차기 수장이 속속 내정되는 가운데 임원 인사 소식도 있습니다. 차기 IBK 기업은행장에는 예상을 깨고 내부 출신 인사가 내정됐고 한용구 은행장이 이끌게 된 신한은행은 세대교체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내부 출신이라는 새 기업은행장 내정자는 누굽니까? 네, 김성태 전무 현 기업은행 수석 부행장이 새 기업은행장으로 내정됐습니다. 김성태 전무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충남대 경영학과를 거쳐 헬싱키대 경영학 석사를 마쳤습니다. 1989년 기업은행에 입행한 이후 소비자보호그룹장, 경영전략그룹장, IPK 캐피탈 대표이사 등 주요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윤용로 전 행장 시절엔 비서실장으로 지내는 등 정통 기업은행맨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 출신 행장은 3년 만으로 김 전무가 기업은행장에 선임되면 다섯 번째 내부 출신 행장이 됩니다. 네, 앞서 수장의 화마평이 돌 때는 외풍 논란이 좀 불거졌는데 결국은 내부 승진으로 가닥이 잡혔네요. 네, 관료 출신 외부 인사인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됐었는데요. 낙하산 논란이 커졌고 이복현 금감원장마저도 정 전 원장 선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대내외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관측과 달리 내부 인사가 내정되면서 빠른 조직 안정화에도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윤종원 행장의 임기는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기업은행장은 별도의 공모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없이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됩니다. 네, 잠시 다른 은행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은 앞서 수장을 교체한 이후에 후속 인사가 나왔죠. 주목할 점은 뭐였습니까? 네, 신한은행은 어제 이사회를 개최하고 경영진을 신규 선임했습니다. 현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 반면 회장 내정자인 진옥동 행장의 임기가 이달 완료돼 다소 애매한 상황에서 임원 인사가 진행돼 관심을 받았는데요. 직무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 내부 통제 강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젊고 역량 있는 경영 리더를 발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